김건희 동거설 변호사 누군지 다 알죠 이제. 그냥 이름 얘기합시다. 양재택. 이제 뭐 양재택이죠. 뭐 이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제. 어머니까지 다 증언을 하셨는데. 어머니까지 다 나왔는 판에 머니투데이는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. 있죠. 머니투데이가 지금 뭔가 잡혀 있는 게 있잖아. 발목 잡히는 게 많지 뭐. 머니투데이는 뭐 내가 뭐 저 내가 다 얘기는 삼아 얘기는 못 하겠는데. 진짜 아유 반노동적이고 성인지 감성도 없고 그런 데에서 그냥 무슨 페미니즘 어쩌고 이렇게 기사를 쓰는. 페미니즘 어쩌고 쓰는데 이 여기에서 저 피해를 본 그 친구가 한 분 있잖아요. 그 기자 네. 수습 기자로 있다가. 그 성추행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를 오히려 두둔하고 피해자를 내쫓았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래가지고 노동청에서 과태료를 매겼는데 과태료를 안 냈어. 그래가지고 시정도 안 하고. 시정도 안 하고. 결국에 이 사람이 소송을 내가지고 이겼어. 그래 이겼으니까 이제 그러면 과태료라도 내야 될 거 아니야. 쌩까고 뭐 쌩까면서 그 과태료 소송이랑 이 소송이랑 다른 거니까 다른 거예요. 그러면서 슬그머니 와가지고 복제시켜 줄 테니까 조용히 우리 합의하자. 이러고 있다는 거야. 와. 야, 이게 언론사가 할 짓이냐고! 야. 그러다 또 소송 나가는 거 아니야? 해! 아니, 뭐투 얘네들은 차라리 소송을 걸면 괜찮아. 뒤로 보복을 한다? 그니까 뒤로 여기 회사에 사장님한테 편지 보내고 막 이러잖아. 아, 뭐 그건 모르겠고. 그건 모르겠고. 저기 저 누구야? 저 한동훈 아마 수신 것 같아. 그 한동훈이 나 고소했을 때 제일 먼저 보도한 데가 여기야. 내 이름 딱 해가지고 이게 머니투데이 삼형제들 있잖아. 머투 뉴스원 유시스 걔네들 내 이름 싹 해가지고 그 보도를 했더라고. 그 한동훈 입장도 나오기도 전에. 아무튼 이 머니투데이가 보호해주고 있는 김건희 동거설 변호사님께서 네, 자기 엄마와 아빠를 전부 치매라고 얘기하셨습니다. 치매를 앓고 가족이 보호하고 있다는데 가족이 없었어 거기. 치매 노인들 둘이 서로 보호하고 사냐? 야 이 진짜 불효 막심한 놈아. 뭐 일단 들어가서 들어왔더니 뭐니까 전보로 왔습니다. 뭐 들어와요, 들어와요, 들어와요. 그래서 전보로 왔다. 이거 뭐 우리가 정치 발언을 많이 타는 건데 윤석열 될까요? 그러니까 아니 안 돼. 다시 그게 뭐 치매야 치매는. 그리고 나중에 다 얘기하잖아 우리 저기 저 기자라고 씨도 기자인데요 이러면서.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 그랬어. 올 줄 알았어 언젠가는. 네. 라고 하셨잖아요. 언젠가는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했다. 왜 나도 너무 당했으니까. 아니 그리고 본인도 엄청나게 당한 거야. 사실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 그 저 남양주 양재택 검사 양재택 검사 어머니가 거기 계신다라는 거 우리도 알았어요. 그 팔당에 사신다는 거 알고 아는 사람들 다 아는 거야. 아는 사람 다 알았고 그 저 정대택 씨가 주소까지 알려주면서 가보라고 그랬어. 우리 그 저 그 김태현 기자한테 김태현 기자 가볼까요? 하면서 막 이러길래 차 타고 가볼까요? 이러길래 야 거기 가가지고 그 사생활밖에 더 나오겠냐? 그냥 가지 마. 사생활 뭐 사생활까지 그러겠니? 라고 했었어. 나 그래서 사실 뭐 동거설 얘기나 이런 그 재산 얘기 나올 줄 알았으면 가라 그랬지. 동거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얘기까지는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아 그냥 가지 마. 내가 그랬는데 재산 얘기 나온 줄 알았으면은 그 내가 보냈지. 예, 그런데 그렇습니다. 재산 얘기까지 나오셨대.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실 거 다 아셨다는 얘기. 그러니까 다 알고 우리 알고 다 있었어요. 알고 있었는데 그냥 일부러 안 갔던 거고 강진구 선배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싶어서 가셨던 거예요. 그렇죠. 그런데 뭐 그동안 우리가 뭐 일부러 몰라서 안 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나마 보호하려고 안 갔던 거고 아마 그 동거설 정도도 이분이 그냥 그 적당히 그냥 아닙니다라고 뭐 사생활이니까 그런 것까지는 굳이 하지 마세요라고까지 그런 식으로 했었으면 굳이 우리도 안 팠을 거야. 그런데 펄쩍펄쩍 뛰면서 뭐 고소를 하네 마네 이러니까 아니 진짜 웃긴 거는 그 어떤 사적 관계도 없었다 그러는데 어머님이 어떻게 이름을 알고 계셔?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하는데 왜 어머님한테 전화를 해? 이게 그러니까. 다 치매라고? 치매하면 야 치매면 하와이 가는 것도 알고 있냐? 그러니까 야 진짜 치매를 앓고 계신 분은요 없는 거를 꾸며내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
조금 과장을 하거나 있는 거를 코믹 그 좀 약간 코믹 버전으로 만드세요. 네. 없는 거를 만들어내진 않아요. 나도 할머니 치매로 돌아가셨어요. 이 사람은. 그리고 오늘은 상큼이님 너무 감사합니다. 근데 장기자의 어색한 춤은 늘 그리웠는데 못 본다고 아쉽다고 그러시네요. 아 오늘 춤 안 춰요. 긴장하지 마, 긴장하지 마. 오늘은 상큼이님, 예, 감사합니다. 자. 계속 얘기하죠. 네, 갑자기. 아우, 저도. 아니, 그러니까 이 치매는 저희 할머님도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기억을 그것도 최근 거서부터 잊어먹는 거야. 최근 거서부터. 그러니까 이분이 어려워져요. 식사하고도 식사했다는 걸 잊어먹어. 그래서 밥 안 줬는데 왜 나 밥을 갖다가 먹었다 그러느냐. 이러면서 화가 나고 붙는 거지. 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이 뇌가 되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없는 걸 꾸며내시는 상황이 아니에요. 그리고 어디를 봐서 그분이 치매던가요? 그러니까 어디를 정정하시더만. 봐서 정정하시더만. 그리고 어디를 아니, 봐서 그 유도신문을 했다고 그래요. 유도신문 하기 전에 본인이 다 얘기하시는데 아니 세상에 봐봐. 아니 산부인과 의사랑 결혼해가지고 20일 만에 나왔잖아. 이걸 어떻게 아냐고. 산부인과 그런 얘기를 말을 물어보지도 않더라. 물어보지도 않더라. 그 남자가 너무 많아. 그래서 남자가 많아요. 그래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했지. 그 얘기는 아니 그러니까 별로 아니 그 뭐 물어보는 거는 거들 뿐이고 질문은 거들 뿐이고 그 할머니가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. 그리고 조남욱 회장이니 이런 사람 모른다 그러잖아. 그러니까 모르는 조남욱 그건 난 모르고 그러잖아. 그러니까 모르는 그리고 아크로비스타 306호 몇 층인지 모르고 그 아크로비스타 그 집은 우리 손자를 위해서 내가 해준 거야 이렇게 딱 얘기하시잖아. 그러니까 다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. 그리고 그 양재택 검사 어머니가 무속인이라는 거는 사실 알려진. 알고 있었어요. 아는 사람 다 알고 있었어. 그런데 사실 지난주에 저 제가 뭐 시사타파 TV에 그쪽에 이종훈 PD가 말하려고 한 건 내가 입틀어 막았어. 하지 말라고. 그 지난주에 또 하시려고 하는 거 저기 그 M에서 하시려고 하는 거 제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. 그 그런 인근 조심하라고. 못하게 막았어요. 그래 알고 있는데 못하게 막았던 거지. 우리가 몰라서 안 했던 거 아니에요. 그랬는데 그거 다 스스로 본인들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리고 제가 정말 이렇게 윤석열 후보 당선되기를 바라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정말 저 정말 답답해서 충고를 드리는 건데 이런 상황이 나오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어떻게 그 어머니라고 해도 자식이 40살, 50살 넘은 자식의 그 깊숙한 얘기를 깊숙한 사생활을 어떻게 다 아십니까? 그리고 부인만 알지 애인인지 내연녀인지 남사친인지 여사친인지 사업 파트너인지 혹은 뭐 가까운 사업 파트너인지 구분 못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오해가 있는 겁니다.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만 이 아파트 부분은 어머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.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럼 오히려 깔끔했을 거예요. 그렇지. 오히려 그리고 신뢰성이 있었을 거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열린공감 TV의 그 보도의 신뢰성을 좀 흔들 수 있었을 거예요.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치매 노인을 가지고 폐륜이고 오보고 인용만 해도 이제 법적 조치를 할 거고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쳐요. 해라 해. I did it. 근데 무슨 언론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참 당신네들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 신의 한수 같은데 아니야. 여기는 언론사로 등록돼 있는 곳이야. 열린공감 TV는 그리고 정말 정말 좀 이 그렇게 대응하는 게 보면은 좀 아마추어예요 이거는.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 그런 있어. 식으로 대응을 하면은 오히려 그 사기꾼이 전국을 찔렸을 때 그 펄쩍펄쩍 뛰는 모습에 더 가까워요. 그것도 핫질이 사기꾼이죠. 아주 그